누구냐 너? 데뷔 15년 가요계의 올드보이 바로 김동률 옹이다. 가수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요즘 중견 가수 김동률이란 타이틀을 본인도 슬슬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일까? 1993년에 데뷔해 지금까지 15년을 걸어온 그의 진한 발자국 뒤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과 타고난 꼼꼼함, 그리고 나처럼 자기를 위해 공짜로 나레이션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벗들의 사랑과 응원이 오래된 악보와 함께 쌓여져 간다. 아, 모니터 너무 좋아요. 그럼 다음 화 제가 하겠습니다. 동률이가 그리고 싶어한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나도 궁금해진다. 모노로그라는 타이틀처럼 결국 동률이는 콘서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. 드디어 동률이가 콘서트를 향해 움직입니다.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지 저는 안 봐도 다 압니다. 아, 오늘은 그 첫 번째 작업인 포스터 촬영 날입니다. 포스터 하나에도 음악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은 저 욕심, 저게 바로 까탈 김동률이거든. 작가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나 보군요. 계속되는 촬영 속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욱 많아집니다. 뭐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. 좋아요. 위에 머리도. 동률아, 너 무슨 베토벤 그런 컨셉이냐? 사실 제가 보기엔 라스베가스 쪽이 가까운데. 그래도 여러 가지 요구 사항대로 잘 찍어 주시는 강영호 작가님 참 좋은 분이세요. 손을 뒤로 조금 더 빼줘야 돼. 이렇게 빼주세요. 헛, 스톱. 야, 너무 좋아. 그대로 스톱. 사실 제가 막 무대 위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좋은 무대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앨범을 만드는 건 못지않게 그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저한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의 큰 프로젝트예요. 오늘은 무대 디자인을 최종 검토하는 날, 드디어 새로운 창작의 고통이 시작됐어요. 이것까지는 그냥 같이 무대에 로고를 넣자고 한 건 동률인데 막상 디자인된 YUL을 보니까 이상한가 보네요. 굉장히 좀 웃겨. 디자인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해. 난 모니터 해볼 테야. 드디어 동률이의 모니터가 시작됐습니다. 늘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동률. 바로 반대래잖아. 하지만 사실 넌 네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라는 거. 아, 진짜 피곤한 항해가 시작되는군요. YUL은 김동률의 율인 거지? 너무 적절한 비유다. 만약에 유이열 콘서트인데 혈 이렇게만 쓰는 거 같은데. 이혼 됐으면 작아질 것 같아. 가끔 저렇게 웃는 동률이가 무섭습니다. 목소리 좋은 거랑 웃음소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.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오! 아주 오랫동안의 고뇌 끝에 가까스로 해결책이 나왔네요. 설사 이거에 비해서 위에 글씨가 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김동률 플레임을 써는 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, 저는. 와, 어쩌냐. 이제 하나 해결됐는데. 회의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. 보는 저도 지치는데 스태프들도 꼭 지 같은 사람들만 모았나 봅니다. 동률아, 다들 오늘 집에는 갈 수 있는 거지? 자신을 참 확대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완벽주의자적인 일에서만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늘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할 때도 많고 항상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적 씨가 늘 그래요. 너는 왜 음악을 즐겁게 안 하니? 너 음악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니?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, 한동안. 내가 이렇게 음악을 물론 듣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위로도 받고 근데 또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의 저의 입장은 이런 성격인 나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.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다행인지 불행인지
저랑 비슷한 성격들의 스태프들을 많이 만나서요. 아주 뭐 난리였어요. 서로들 서로의 그 꼼꼼함과 예민함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뭐 하나 딱 던져놓으면 다섯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쫙 정리돼서 오면 그 다섯 가지를 열 배로 늘려주고 오늘은 밴드가 모여 연습하는 날 가장 신나면서 복잡하고 또 예민한 시간입니다. 악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연습을 시작해야 하는 류롱의 저 성격 섹션 그걸로 해. 콘서트 연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학교 음악 시간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네. 안 그래? 김강사? 알았어요? 네. 뭘 알았어?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디를? 어디를?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연습실 안엔 아유, 뚜렷한 긴장의 공기가 흐르고 있다거나 할까? 그거 헷갈리면 안 돼. 1렉을 치는 게 편하게 처음부터 네가 카운트를 하고 카운트 네가 롤을 하는 게 피아노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아이고 중훈아 오늘도 고생하는구나. 따다다 이거지 따다 따 이게 아니잖아. 81만 돼요? 어 아, 뭐야? 네가 틀린 거네. 민망하니까 웃지요. 오, 이번엔 브라스 팀이 나타났습니다. 한층 풍성해진 소리로 밴드 연습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. 동률아, 이거 네 마음에 쏙 들게 맞추려면 3박 4일인데 밥 먹고 하면 안 될까? 자, 오늘은 합창단 연습. 기사에 보니 무대에 서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더니 동률이가 허튼 소리는 안 합니다. 호원대학교 정원영 교수님의 제자들입니다. 시작할게요. 연습이 시작됐습니다. 다들 아직 부끄러운지 소리가 잘 나오지 않네요. 이게 무슨 30명 소리야. 딱 힘을 줘서 가. 정말 그렇게 부르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? 뭐 이러시면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티가 이렇게 어디서 지금 레가가 너무 예쁘잖아. 레가 이렇게 부르면은 쉽지 않네요. 동률이 애먹는 얼굴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안 되겠으면 얘기를 해줘.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낮출 테니까 다른 거를 부르든지 되는 사람만 부르면 되는 거거든. 못하면 빼겠다는 무서운 말을 저렇게 다정하게 하네요.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. 애들 봐라, 너 때문에 긴장했잖아.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? 못한다고 틀림없대. 못하면 왠지 너한테 혼날 것 같잖아. 사실 동률이가 화는 잘 안 냅니다만 화를 내야만 무섭겠습니까? 자신 있게 틀려도 되니까. 내가 어느덧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. 그 많은 악기들을 자기 머릿속에 넣고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짚어서 수정해가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 같네요. 그 이 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를 느끼고 공유했다라는 거를 영원히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.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뭐 아줌마 아저씨가 돼서 이제 뭐 음악 같은 건 안 듣는 그런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. 사실 그랬을 때도 가끔씩 뭔가 되돌아봤을 때 아 이러한 순간이 있었다 라는 그런 기억으로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는 아닐 거니까 공연에 자주 오셔서 같이 늙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겠죠?
우연히 첫사랑과 마주치는 심정이 이런 게 아닐까. 2004년 초대 공연 이후 4년 만의 공연. 그래서 혹자는 월드컵 공연이라고도 부르는 내 친구 동유리의 공연. 하지만 그의 공연이 반갑고 설레는 것은 비단 오랜만에 열린다는 희소성 때문은 아닐 것이다.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것.